안녕하세요. 비전뉴스의 아나운서 최영호입니다. 앞으로 비전학과 하고 대략 학교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어둡고 음침한 곳의 소식이란데요. 현장에 있는 리포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송진웅 리포터인데요. 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대요. 한번 가봅시다. 조심히. 아, 그럼 이제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혹시 흡연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피면 맛이 좀 더 나나요? 위에서 피면 애기들도 좀 지나가지고 어른들도 좀 안 좋게 보셔가지고 그나마 사람들의 절기는 여기서 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지금 청소년 흡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성애자도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고 권리가 있듯이 학생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른분들도 그걸 알면서도 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저희 건강을 저희가 챙기니까 그것도 가만히 저희가 알아서 줄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던 4월 중순 인천대공원에 있었던 소식을 현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벚꽃이 그립네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 소식이긴 한데요. 현장에 있는 리포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강에 나와 있는 김경호입니다. 자, 제3 땅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굴이 너무 좁아서 시계입니다. 저 앞에 뭐가 보입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북에서 내려온 이민모입니다. 왜 계신가요? 한 시간에 3만 명의 군인이 지나갈 수 있는 땅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3만 명이요?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맙고요. 이제 전망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임진강 전망대입니다. 땅이 보이네요. 분당 국가인계 수단이랍니다. 임진강에서 연주를 부탁드렸습니다.